천만 시간을 준다고 해서 저 혼자 그 피라미드를 쌓을 수는 없잖아요. 진짜 멋진 뭔가를 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좋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장이든 생존이든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. 내 하루 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이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.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피플펀드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되게 좋은 사람들이라서 전 어렵게는 없습니다. 뒤를 맡겨도 되는 사람들? 긍정적인 에너지? 애정하는 사람들? 보통이 아닌 사람들.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구나. 단순히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정말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본다? 에너지라면 에너지고 끈기라면 끈기?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오너십을 되게 많이 봤어요. 내가 이거를 좀 해결해보고 싶다. 뭔가 한 가지 일이 잘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남아서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고 간다. Getting Strong Mind가 좀 적합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와, 이 사람들과는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. 당연히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나랑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만큼 같이 뛰어주고 있어서 나도 이만큼 더 해야 되겠다.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일을 잘하고 싶다. 되게 열심히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. 어느 한 분이라도 일을 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. 피플펀드에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각자의 길만 고집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아무래도 팀 간의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작업에 대해서 조율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의견을 수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배려를 서로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냥 해결한다는 개념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고 다들 진짜 사소한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면 얘기를 꺼내고 혹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점들 다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기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. 계속 노력하죠. 논의를 많이 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함께 뭔가 해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? 목표가 뭐지?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데? 하는 그게 너무 뚜렷하고 같이 일하면서도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. 혼자서 계속 고생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.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파이팅 넘치니까 에너지가 돌죠. 기본적으로 되게 착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기초적인 것부터 되게 잘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되게 잘 설명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려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회사 동료들이 회사 일 외적으로도 되게 많이 공감해주고 표현하고 서로 공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. 동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경험했던 피플펀드는 뭔가 이전까지 없었던 어떤 시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걸 공유했을 때 저의 속도나 저의 의견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존중해줄 거를 알고 있어서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항상 됐었던 것 같아요. 배려를 서로 하거나 배려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긴 해요. 정말 이런 사람들로만 회사가 구성이 돼 있다면 진짜 그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겠다.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서로 되게 관심이 많고 정이 많다? 머리를 염색한 것 같더니 제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형경님 머리 염색하셨네요 하고 한 일주일 동안 내내 한 번씩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.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다정함이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문화에 기대어서 이 회사에 더 다닐 원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.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회사 자랑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우리 회사 너무 좋아. 막 이런 것도 해, 저런 것도 해. 막 그러면 되게 막 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느낌이 팍팍 들었으면 좋겠어요.